넓은 집과 좋은 자동차, 비싼 가방까지 외적인 풍요로움만을 쫓고 있는 현대인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삶은 각박해져가고 마을은 점점 호흡을 잃어갔습니다. 집 앞에서 행복한 숨을 쉬고 마음의 치유를 얻기 위한 움직임. 노원은 성공의 기준을 바꾸고 마을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캠핑을 좀 많이 다녔는데 얼어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기가 없으니까 셋이 딸아이 가운데 놔두고 엄마 아빠 양쪽에 셋이서 꼭 끌어안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랑 언제 이렇게 추워서 잤던 그런 게 있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그게 너무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딱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자소서를 쓰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열심히 생활해서 자기 대학교 보내고 본인을 위해서 동생들이 어떤 포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좋았습니다. 힐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가 됐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 하지만 코로나 시대 먼 곳으로의 이동이 힘든 상황 속에 사람들은 힐링의 기회를 마을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근린공원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노원에 보면 공원에 잔디광장이 있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평상시에 그냥 애들하고 나와서 그 매트가 설치된 그 잔디에서 여러분들 애들하고 피크닉 삼아서 돗자리 깔고. 상계동에 위치한 갈말 근린공원의 모습입니다. 마을의 의견을 담아 2020년 새로운 모습으로 구민들을 찾았습니다. 재단장한 시설과 교목들이 입체적으로 배치돼 생동감을 더하고 가족과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특히 공원을 가득 메운 나무들은 도심 속 자연의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구민들은 집 앞에서 숲을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일상 속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원 가로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만 걸을 수 있고 공원 중간중간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주민분들 산책하실 때 보면 도로 자체가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그 데크를 좀 깔아주셨더라고요. 그런 데크 같은 데서 주민분들 나오셔가지고 봄에는 차 같은 거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꽃 심기를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동네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런지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요소, 뭐 운동 기구부터 해서 좀 공원이 조성됐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공사 도중에 구청장님께서 이제 시찰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주민 의견을 이제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강아지들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변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많이 호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반려견 키우신 분들은 마음 놓고 강아지들을 안에서 풀어놓고 이렇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주민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마을에서 사랑하고 마을에서 힐링하는 가치의 가치. 마을에 호흡을 불어넣는 근린공원 재생사업의 가치 있는 발자국이 노원의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